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작년에 영국 UCL에서 경영과학 졸업한 배준입니다. 오늘 여기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분들 다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영국 유학 가게 되면 본인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한번 미뤄보는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시간표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영국으로 유학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 출국 준비물 그리고 생활비 정보랑 팁까지 한번 공유를 해볼 텐데요.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들이랑 일상의 그런 순간들을 또 담아봤어요. 그런 사진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간표는 이렇고요. 이게 저의 대학교 2학년 시간표, 3학년 1학기 시간표, 3학년 2학기 시간표예요. 보면 살짝 의아하실 수 있는데 되게 빈 공간이 많아요. 저게 사실 다 쉬는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수업은 저렇게 일주일에 노란색 마크된 부분과 파란색 태그리친 부분 정도밖에 없고요. 저기 초록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저희가 수업 사이에 시간이 남아서 식사를 하거나 자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기 주황색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부분은 아예 공강입니다. 하루 종일 아예 수업이 없고 어디 여행을 가도 될 정도로 한가한 그런 날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자유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 일단 행동 반경이 이 정도였어요. 저는 런던 센트럴에 살았기 때문에 가운데가 학교고요. 집, 식당이 있는 곳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500m 거리죠. 그래서 하루에 1km 반경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가는 장소들이 학교 도서관, 카페테리아, 식당,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수업 시간부터 한번 볼게요. 저기 저희 수업 교실들이고요. 강의 녹화본이 항상 따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듣지 않아도 사실 녹화본을 들어도 되기는 하나 강의에 꼭 참석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한국이랑 다르게 출석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하는 학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적 산출에도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실은 항상 옮겨다니는 형태이고요. 강의 형식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 토론형, 이론 강의, 그리고 문제풀이가 있겠습니다. 저는 경영학과인데 공대 쪽이라서 문제풀이랑 토론형, 이론 강의가 거의 33% 정도로 균일하게 분배가 되어 있었던 편이고요. 그리고 필기 형식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혼자서 스스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왔는데 보통 워드 구글락에 쓰거나 아이패드 노트에 혹은 노트 필기 그래서 각 비중도 저기 적어놨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유시간이 많다고 했는데 그 자유시간에 대체 뭘 하면서 사느냐. 저는 대부분의 60%의 자유시간을 학교 도서관, 스튜던트 센터에서 보냈습니다. 여기는 사실 도서관 하면 좀 귀가 빨린다 항상 공부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가면은 학교가 친구들, 한국인들이 다 있고요. 영국은 특히나 한국처럼 카공 개념이 약해요. 그래서 대부분 도서관이나 학교 식당에 모여서도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하고 그냥 수다를 떨기도 하는 취직이 가능해서 사실상 제2의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자유시간에 저희 동아리 활동이랑 여가 활동이 있는데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총 3개를 조인을 했어요. 보통 친구들 0개에서 4개 정도 동아리 조인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인회랑 K-POP 동아리 그리고 쿼르텟 동서활동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리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왜 추천을 하냐 하면 저기 위에 팁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전문 분야 관련하나, 취미 관련하나, 리더십 뭘 관련하나 이렇게 3개 정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나중에 커리어 쌓을 때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노트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유학하는 거면 파티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상상한 만큼 막 파티가 많지는 않고요. 과에서 주최하는 파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 이벤트라던가 과 우리 위에 학년이나 후배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제 펍 자리라던가 무도회라던가 네트워킹 이벤트가 많은 편이고요. 실제로 저 파티가 그 학부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왜 영국이냐? 저는 영국에 사실 고등학교 때 갔어요. 그래서 선택권이 많지 않은 상태가 갔는데 그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갔으나 지금 돌아와서 다시 영국에 갈 거예요? 하면 저는 영국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자유로움이에요. 저는 유학하면 항상 좀 사람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 영국의 가장 큰 매력은 자유로운 분위기이지만 너무 자유롭지 않다는 것. 확실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와 선이 존재한다는 게 좋았고요. 서비스와 이메일 스무톡에서 다 드러나서 가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짧은 유학 기간 때문에 금전적으로 사실 베네핏이 있고요. 학사 과정이 3년이고 한국은 4년인데 석사 과정은 기본 1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과마다 상의할 수 있고요. 때로때로 관심 분야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언제든 거기에 대한 기회가 열려있는, 그래서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베네핏을 보았고요. 또 이런 내 정체성 덕분에 저희 방학 동안에 많은 유럽 국가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학교 생활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과제 교수님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 과제 같은 경우에 과제가 맞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아니면 과제가 어렵냐, 어떻게 해내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저희 과제를 정리해 놓은 건데, 저게 한 학기 과제였고요. 한 학기 과제라고 하기엔 양이 좀 많죠. 근데 저게 저의 3년 대학 생활 중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코스업 빈도랑 난이도는 꽤나 다르지만 난이도는 솔직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이랑 굉장히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팁은 동기들과 크로스체크 하는 거, 불법이 아닌 이상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마크 스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게 되면 항상 과제와 함께 어떻게 우리의 과제를 채점할 건지에 대한 문서도 주거든요. 그걸 항상 꼼꼼히 체크해가면서 과제를 푸시고요. 또 오피스 아워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부분 온라인으로 서밋하게 됩니다. 교수님인데 저기 사진 두 개가 있어요. 되게 다들 학생들과 사이가 좋아 보이죠. 실제로 제가 한국 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지만 영국 대학을 다니면서 교수님과 굉장히 접근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레처 시간에, 그리고 레처 쉬는 시간, 오피스 아워라고 해서 교수님 오피스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언제든 방문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고민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모두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아웃룩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메일 보내면 사실 하루 안에 저도 답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학생들만 갈 것 같지만 저희 건 이제 교수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분위기가 안 좋아지지 않고 정말 텐션의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수님이 또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 중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워크숍에도 방문을 하시고요. 교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냐면, 제가 교수님께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드린 정도 있을 정도로 정말 교수님들과 원한다면 정말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나의 전문성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튜터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고 튜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퍼스널 튜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분들은 저희가 학교에 처음 도착을 했을 때 사실 영국 시스템이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 시스템은 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튜터한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튜터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솔직히 대면으로 만나도 되고 이메일을 써도 되지만, 우리 영국에서 영국 카톡 같은 왓츠앱이라고 있어요. 왓츠앱으로도 튜터와 연락할 수 있는, 교수님보다 더 가깝게 물어볼 수 있는 형제나 같은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교수진들 더 조교들이 맡을 때도 있습니다, 튜터는. 그래서 이제 유학 준비를 앞두고 어떤 거를 쌓아야 하느냐, 일단 캐리어 개수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는 항상 두 개 가져왔습니다. 두 개 안에 충분히 살 수 있고요. 따로 택배 박스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쌓아야 할 것들 먼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제가 개인적으로 5년 유학생활 동안 느낀 그런 준비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다 이제 혹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면 찍으시고요. 제 기준 바지를 싸다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동양인 기장을 찾기가 힘들어요, 유럽에 가면.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옷 사이즈를 챙겨가시는 게 좋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 필기도구가 거긴 좀 비싸더라고요. 다이소에서 좀 싹쓸이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싸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제가 실수했던 부분인데 롱패딩 안 가져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롱패딩 입고 가면은 가면 롱패딩 입고 있으면 무조건 한국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이불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가서 사는 게 훨씬 가격적으로 효율적일까요? 너무 많은 라면 사지 마시고 너무 많은 옷 가져가지 마세요. 우리가 거기로 이민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도 충분히 살 여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 분들, 저희 엄마도 그러셨지만 반찬 정말 많이 싸주시고 정말 가정을 꾸려줬어요 여러분에. 그런데 거기 한인마트가 또 있어요. 한인마트 얼마나 다양한 걸 파냐면 저희 산낙지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분들께 차라리 이제 용돈을 주고 너가 사고 싶은 거 사먹어라 하시는 게 낫다. 공간이 나오면 이렇게 헤어 트리트먼트 한국 제품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김치, 참치, 햇반 같은 거 매일매일 소모품이기 때문에 챙겨 가시는 거를 또 공간 나오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게 버젯일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드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학비가 37,500파운드였어요. 아카데미 기업에 저렇게 이제 가정을 해봤고요. 근데 항상 학비 질문을 받으면 가장 애매한 게 개인의 소비 생활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커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모델링을 해봤는데 매끼 매식할 경우, 요리할 경우, 기숙사를 비싼 곳을 갈 경우, 비교 더 저렴한 곳을 갈 경우, 학교랑 접근성이 있는지, 아니면 대중을 방탄하는지에 따라서 이만큼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좀 이제 A학생과 B학생이 있다면 나는 지금 어느 중간 정도일까 해서 한번 학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원래 환율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에 딱 중간에서 조금 아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교 너무너무 비싼데 어떻게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의 세이빙 팁스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돈을 절약할 수 있을까, 순간순간. 그래서 경쟁사 앱을 동시에 이용하는 거, 이거는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팁인데요. 경쟁사 앱이 정말 많아요. 우버하면 저희 우버밖에 없는 것 같죠? 사실 두 개가 더 있어요. 프리나우하고 보트가 있어요. 세 개가 경쟁사기 때문에 할인율 같은 게 항상 달라요. 그래서 우버 타고 가고 싶다 하면은 세 개를 동시에 열어서 동시에 조회를 해보세요. 가장 낮은 가격인 걸로 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배달을 하면 우버익스밖에 없는 줄 아시지만 사실 딜리버루, 저스트 이트, 헝그리 판다까지 있어요. 그래서 배달앱 같은 경우도 아, 나 이번 주 용돈 다 썼다 싶으면 저는 항상 세 개를 다 조회해보고 가장 배달비가 싼 거, 할인율이 높은 걸로 시켜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식료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물 사야지 뭐 사야지 하면서 정말 어깨가 빠질 만큼 무겁게 장을 봐야 하잖아요. 그때 만약 고생을 덜 하고 싶다 하면 식료품 앱이 있어요. 배달까지 집 앞으로 해주거든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멤버십과 할인 앱을 적극 활용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테스코 멤버십이라던가 각종 리들, 테스코, 웨이트로스 같은 슈퍼마켓에 멤버십 하면은 할인이 또 한 번 살 때마다 1파운드, 2파운드, 3,000원씩 돼요. 그게 이제 며칠 쌓이면 큰 금액이 되니까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하고, 저희 츠고츠고라는 앱이 있어요. 이건 얼마 나온 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식당이 마감 시간에 팔리지 않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버리지 않고 누군가가 저렴한 가격에 사가게 해주는 사실 좋은 앱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가끔 빵 같은 거를 두 번을 했을 정도로 저 앱을 추천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생 할인 같은 걸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저 영국에 살면서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은 학생 할인이 그 중 하나거든요. 뭘 하든 학생 할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쇼핑하기 전에 브랜드 이름, 한국 스튜디오 디스카운트 치면은 거의 한 60% 확률로 10% 할인권이 있습니다. 학생 할인 전문 앱 같은 경우는 유니레이스 있고 스튜던트 빈스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처음 갔을 때 쇼핑하실 때 아마존 프라임 쓸 수 있거든요. 아마존 프라임 스튜던트 디스카운트가 있으니까 저도 저걸 5년 내내 했었는데 무조건 레지스터를 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배송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고요. 네, 이렇게 뭐 떨리겠지만 막상 가면 재밌고 성장의 배움의 기회가 많으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